오늘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팔복. 팔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덟 가지 복. 복은 무엇일까요? 여덟 가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언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건 심각한 오해예요. 성경은 복이 뭐라고 얘기한 걸까요? 네?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복이란 말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든 생물을. 제가 여기서 잠깐, 이 생물이라는 번역을 조금 서명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건데, 생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뭐라고 원어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인데 여기서는 네페시라고, 사실은 원어는 네페시인데 네페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물이라고 엉뚱한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뭐냐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네페시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여졌던 단어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란 단어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네페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은 이 번역이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이 생명이라는 번역도 사실은 안 해요. 사실은 이제 킹 제임스, 이제 제가 킹 제임스를 자꾸 갖다 대는데, 그래도 영어 성경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영어 성경으로 등장한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그래도 번역에 충실해요. 원어에. 그래서 킹 제임스에서는 네페시를 뭐라고 했냐면 living soul, soul이라고 번역. soul은 우리 말로 하면 혼입니다.
그럼 막 한국식으로 하면 영혼.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은 단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영혼 영혼 하는데 영 영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 그렇죠. 하나님을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 볼 때 영이라는 것. 영. 그 다음에 아, 혼자가 어떻게 됐더라? 이 혼자는 한자로 뭐예요? 귀신혼. 근데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귀신이란 뜻으로. 그 혼, 혼. 말로는 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거를, 네페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영을 뭐라 그래요? 누마, 누마. 그 이거는 사실은 모음인데 그냥 한국말로 누마, 누마. 고 이거는 푸시케. 또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과 이 혼이라는 단어는 이게 참 애매한 단어예요. 영은 뭐예요? 영은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혼은 되게 뭔가가 좀 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혼은 소울이에요. 스피릿 소울. 그게 영혼이란다. 스피릿 소울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존재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과 소위 우리가 여기는 영이죠. 영, 혼. 영과 혼을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영혼, 죽은 사람의 뭐예요? 영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거 꺼내면 이게 판도라 상자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왜냐면 우리가 너무너무나 정리가 안 돼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 영과 혼을
완전히 엉망으로 뒤섞어가지고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 다 이루었다 하고 뭐예요? 죽었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혼이 떠나가시니라. 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원어로 보면 뭐예요? His soul, 네페시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뭐예요? 루아흐, 아, 뉴마, 영.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혼이 떠나가시니라. 맞아, 그렇죠. 이렇게 영과 혼의 관계가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서도 아주 성경을 번역하면 영혼이란 건 없어요. 그래서 막 지금 짬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간은 뭐예요? 원어로 보면 living nepesh이다, nepesh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nepesh를 soul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자, 그래놓고 창세기 1장 20절에 가서는 그래서 물에 사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 물고기들 여기 보면 creatur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생물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뭐예요? creature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시죠? 창조된. 그래서 창조된. 그런데 이 창조된 물질로서 이 생명을 가진 창조된 물질을 뭐라 부른다? 사실은 원어로는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이라고 번역하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 성경은 혼 네페시라고 원어는 네페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혼이라고 번역해놓고 여기서는 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물에서 살아서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들을 네페시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학자들이 완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혼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혼, 곧 네페시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이 천국을 간다 또는 지옥을 간다는 말은 네페시가 간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부활해서 새로운 천사처럼 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사로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뇌패시가 간다. 이거는 아주 힘든 얘기가, 문제의 소지가, 이 논쟁의 소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 아주 고차원의 신학자들도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냥 혼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혼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실 그래요. 이제 지옥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자,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천국으로 가서,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목이 너무 타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 사실 이 음부라는 것은 음부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무덤입니다. 무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롭습니다. 그 물이 좀 먹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인데 거기에 물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찍어서 어디에 찍어서 손가락을 찍어. 그러니까 나사로도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 그냥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 여러분이 옛날 어디서 들었던 그 고정관념대로 자꾸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안 돼. 저는 이런 거 보면, 천국 간 거지도 손가락이 있네. 그리고 지옥 간 부자도 뭐가 있어요? 혀가 있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대로가 아니야.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지옥하고 천국이 말이 통하고, 이렇게 뭐예요? 물을 찍어서 이렇게 건네줄,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여기하고 여기 거리도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여기하고 뭐 여기쯤 되는 것 같아. 이 누가복음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주 성경은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하면 나중에 가서 정리가 안 돼요. 끝에 가서는 막 전부 다 뒤죽박죽 돼요. 쑥 갈 때는 나의 기존 관념대로 흘러가. 그러다가 나중에 뒤로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왜 저는 딱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 물을 찍어서 이렇게 건넬 수 있는 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팔 길이가 얼마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에 갔어. 근데 맨날 천국에 간 아들 보고, 아들아, 나 목말라 죽겠다. 물좀 찍어서, 천국과 지옥 그런 곳일까? 그런 곳이면 여러분 갈래요? 내 원수가, 내돈 떼먹은 원수가 지옥 가.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떼먹고, 이렇게 지옥에 왔는데, 그래도 좀잘 봐줘. 물좀 찍어줘. 그리고 천국 간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천국 가서 그렇게 고생을 씩씩하게 해야 돼. 그러면 천국 간 기독교인은 무슨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다 조건적 함정은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주 결심을 하고, 이 성경을 다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 가도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러냐. 물을 찍어 보낼 수가 없대요. 왜? 뭐가 있다? 구름이 있다. 건너갈 수 없는 구름이 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구름인 그런 지형이네? 그렇죠? 그래서 구름 이쪽은 천국이고 구름 저쪽은 지옥이네. 그게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천국과 지옥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보면 16장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다 맞아떨어져야 맞아떨어져. 자, 안 맞아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무엇인 것 같다? 비유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렇게 비유로 천국과 지옥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면 예수님의 주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특히 누가 복음은? 특히 누가 저 요건 16장인데 15장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 이런 거 전부 다 누구한테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탕자 둘째 아들 같은 놈은 지옥 간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구원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너희들이 바로 큰 아들이다. 큰 아들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돈 다 탕진하고 말이야. 그렇게 온 놈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장치해야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 대조를 하고 있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옥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헷갈려. 왜? 아직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간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또는 신앙관을 철저히 뭐예요? 이제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한 오해들, 잘못된 오해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그, 창세기, 복 얘기하다가 이게 튀어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하여튼, 자, 창세기, 복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본론으로. 본론에서 삐져나왔는데, 창세기 1장. 자, 그래서, 네페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지옥 얘기도 나왔고, 자꾸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네. 자, 하나님이 이랬을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 바다에 큰 짐승들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에서 생물은, 본래는 뭐예요? 네페시다. 네페시는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살아있고 지금 물에서 살아있는 이런 생물을 혼이라고 번역하기가 너무, 말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네페시라는 단어, 혼이라는 단어를 생물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영어 성경은 creature, 피조물이라고 바꿨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쯤은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있다면 이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기존 관념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것.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예, 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을 주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살아나고, 살아나서 자라고, 자라서 뭐예요? 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나고 자라고 번식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뉴스타트 배운 바로 대로 하면 뭐예요? 생기지.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켜지고, 그래서 살고, 생기가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왕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육, 자라난다 그러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식하게 하는 생기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물고기들이 뭐, 서울대학을 갈까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자꾸 복이라 그래요. 네. 그런 게 복이면, 하나님이 물고기들한테 복을 줄 필요가 없어. 왜? 물고기들은 대학 안 가도 되고, 취직 안 해도 되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 즉,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다 틀렸다고. 성경하고 안 맞는다고. 응? 그렇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래서 이 생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다 네페시, 혼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요? 생육하오. 예,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병이, 즉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암이 치유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까다롭게 보는 사람이 될게? 뉴스타트, 여러분의 암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를 되겠느냐. 그것도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선미, 그리고 사랑. 그 진선미와 사랑 속에 있는 뭐예요? 생기. 예. 네. 이런 것을 따져. 그러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풀어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풀어갈 때는 이렇게 모순이 생기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쫙, 이거 아니잖아. 이제 이러면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 보니, 복은 뭐예요? 생기예요. 그런데, 팔복이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이제 팔복,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다시 봐야 돼. 팔복이라고 보지 마란 말이야. 그래서 복을 생기라고 보고, 생기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 속,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탁 주시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야. 그렇죠. 이렇게 복에 대한 개념을 딱 일단 바로 세워놔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덟 가지 복인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금방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팔복이 아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산상수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탁 받고 영적으로 살아났어. 그렇죠? 살아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복,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팔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제일 이제 예수님은 나이 30까지는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딱 되고 마침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제자들을 택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산의 개념은 아주 높고 험한 산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우리 한국 수준으로 하면 언덕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가보면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신전들이 다 어디 있어? 예, 높은 데 있어. 그런 거를 산이라고 불러.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산이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holy 성스러운 holy 산 mountain. 성산 holy mountain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산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다음에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여러분,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지. 왜? 해필 또 뭐,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야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구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입 안 열면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을 열어.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은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말.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뭐예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죠?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빨리 죽으란 말입니다. 너 같은 놈은 말이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입으로 나오는 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뜻이 달라요.
죄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조건적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3절이 아주 첫 번째 산상수훈이야.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자, 이제 이 첫 번째 말씀도 우리 한국말 성경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복을 준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이렇게 뭐 아 얘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안 준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어가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은 마음을 다 비운 사람입니다. 특히 뭐를 비운 사람이다? 마음속에 욕심 같은 거를 다 비운 사람.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욕심, 이기심 이런 거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이 뭔데? 생명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답변을 들으면 사람들에게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죠. 왜? 그 답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조건적이니까. 그런데 이 번역 자체부터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영어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는 복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복은 blessing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다라는 이거는 이제 명사고 복. 그 다음에, 복주다라는 것은 bless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그 bless you. 미국에서는 bless you라는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복 받았다는 뭐게? 하나님이 와 당신은 복 받았네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때 미국 사람들 뭐라 그러게? You are blessed. 그렇죠?
You are so blessed. 너무너무 복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는 말은 blessed. 자. 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blessed. 그러면, 복 받은 자. 그래서, blessed are. 여기는 이제, 복수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무엇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In 영. 영이, 이제 영을, 한국말 성경은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왜 영이 가난하냐? 복을 어떻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 번역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냥 팔복은 팔복이고 그러면 나는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즉 뭐예요?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이거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려니까 돼 안 돼? 자꾸 욕심이 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나?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는 걸까? 그러면 생기다 뭐예요? 생기다 막혀. 마음을 다 비우라 그랬는데 안 비워져. 아직도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빨리 잘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인들이 복을 뭐요 받으면 복을 받으면 즉 생기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성령은 복을 생기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면 천국이 그 복받은 자들의 것이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천국이 복받은. 그러면 복을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다? 마음이 속을 다 비운 사람들. 그러면 속 못 비운 사람은 천국이 내게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마음을 다 욕심을 다 비우고 비워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천국 갈 수가 그만큼 나는 뭐다? 죄인이다. 를 깨닫고, 와, 나는 영이 부족한 사람이야. 영이 부족한, 영이 제일 충만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영이 있어 없어? 이거는
예수님처럼 욕심이 없는 인간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십계명을 보니까 나는 이거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비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십계명을 보고 탐내지 말자. 아직도 난 탐내고 있잖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는 뭐요? 없구나. 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나는 영이, 성령이 뭐요? 부족하구나. 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현 상태를 죄가 많아서 천국을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왜? 네.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성령 복 아닙니까? 복을 줘서,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은 자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저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저주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런 생각을 들게 되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다 뭐요?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천국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 예수님이 딱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딱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1호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무슨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떻게 풀었냐고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그러니까 와, 나는 죄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절대로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거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와, 율법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옛날보다, 옛날에는 자기는 죄가 없었는데 지금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죄덩어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이거를 깨달을 자 내가 생기가 넘쳐.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 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은 그거는 절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맨날 먹고 사는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앉아서 어떻게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자.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제 참선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분들은 자꾸 염불을 해요? 왜요? 그만큼 속을, 마음을 비우기가 어렵다는 거요. 즉,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참 훌륭하신 스님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가세요. 그렇게 싸우시는, 진정으로 싸우시는, 그러니까 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령과. 그렇게 싸우시면, 싸우다가 보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유튜브 보면 그런 스님들 나와요. 자, 이제 제가 설명한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3절을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했다는 증거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야. 어떻게 읽어야 돼? 성령을 받은 자는, 즉 복이 있나니를 어떻게 읽어야 돼? 성령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심령은 가난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버리는 것부터 벌써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봐야 돼. 자, 내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구나. 난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차고 넘치나니를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복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도저히 내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다 비워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바로 복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서 굴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혀야만 이제 성경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받은 자들은 애통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복받기 전에는 애통은커녕 뭐 하는 자예요? 목에 힘주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는 목에 힘 줬어요? 안 줬어요? 나만큼 율법 지키는 사람 나와봐. 너희들은 천국 못 가도 나는 갈 수 있어. 애통 무슨 애통이요? 나는 하나님을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근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완전히 알아도 어떻게 알았어요? 거꾸로 알았어. 그 옛날에 그렇게 폼 잡았던 거. 예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거꾸로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그 죄는 엄청난 죄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뭐요? 너무너무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을 받았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 나는 내 마음을 다 비웠거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애통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잡을 것밖에 없어요? 목에 힘줄 것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나의 심령은 너무나 가난하다를 깨닫게 되고, 그런 자신을 처음으로 깨달으면서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애통하면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 상고야,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네가 죄인이지, 그치?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뭐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 온유한 자가 돼.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meek라고 번역했습니다. meek.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고 다른 성경은 다 미크예요. 미크라고 보면 이제 그건 이제 이 말을 한국말 성경 온유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크라는 말은 좀 이렇게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깨닫기 전에는 나는 뭐요? 나는 내 마음을 다 비웠다고. 나는 이제 복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뭐요? 뻔뻔스럽게 된다. 미크는 뻔뻔스러운 것을 반대입니다. 좀 이제는 뭐요?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리고 뻔뻔스러울 때는 말도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 미크는 뭐예요? 겸손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도 어떻게? 마음을 비워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됐다. 마음을 비워야지. 천국을 가지. 그렇지 않고, 자, 집사님,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이거 미크 아니다. 자, 그래서, 복받은 자는, 자, 여기 이제 blessed, 복받은 자들은 meek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이 땅을 상속으로
될 것이다. 즉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6절.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자, 복 받은 자들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와, 이때까지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를 깨달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몰라도 너무 뭐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면 더 알고 싶어 안 싶어?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로 알았구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치고 이제는 뭐요? 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이 생기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그게 의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난 이때까지 잘 먹었어요? 못 먹었어? 이때까지 영양 부족이야. 의의에 그렇죠. 의에 줄이고. 즉, 뭐예요? 심령의 배가 너무 고팠어. 그런데 이때까지는 자기는 심령의 배가 너무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그리고 목마르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마침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된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뭐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정반대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해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 이때까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처음에는 내가 영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 가난하니까 내가 애통할 수 있게 이제 해주시고 과거에는 애통할 수 있었어 없었어. 과거에는 폼만 잡았지 애통 없었어. 애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야 좀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는 뭐요 그러고 나니까 의에. 하나님의 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더 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너무 마를 때 성령이 와서 계속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장,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이 말이야. 여덟 가지 그러니까 여덟 가지 복 그러면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복은 이거고, 두 번째 복은 애통이고, 세 번째 복은, 온유고, 네 번째. 이러면,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시간으로 나머지를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철저히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성령으로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이렇게 제 첫 마디부터 나온 그 말씀은, 가르침은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그 정반대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이다 라는 가르침만이 우리들을 치유하는 생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율법적 가르침은 우리를 스트레스만 줄 뿐 오히려 병에 걸리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배고픔을, 그리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앞으로의 가르침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어 정말 복이 정말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복, 그 생기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